안녕하세요, 포도입니다. 오늘은 후쿠오카 나카스에서 열린 3년 만에 재개된 천년 야시장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러면 먼저 오프닝 영상 보시고 가실게요. 안녕하세요, 포도입니다. 오늘은 후쿠오카 캐널시티 건너편에 있는 세이루 공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이곳에 온 이유는요,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간 열리지 않았다가 3년 만에 개최가 된 천년 야시장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. 이 천년 야시장이라는 거는요, 아시아 나이트 마켓을 모티브로 해서 2013년도부터 후쿠오카에서도 열리게 된 그러한 행사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올해가요 정확히 10년째가 되는 해라고 해요.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열리지 않았다가 최근에 3년 만에 다시금 열리게 된 것이고요. 이 시장들 구경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현장감 있는 내용들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. 그래서 이곳 천년 야시장에 오게 되면요, 후쿠오카 및 큐슈의 인기 음식점들이 출점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수공예품들과 같은 잡화도 판매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재미있는 점을 봐준다든지 그리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뭐 제가 일일이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눈으로 보시는 게 더 이해 잘 되시겠죠?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. 지금 잠깐 시장을 가로질러서 건너편으로 왔는데요. 여기 온 이유는요, 제가 아까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여러분들 일본 애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어떤 뜰채 같은 걸로 이렇게 금붕어를 잡는 게임들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. 그거를 킹겨스크이라고 하는데요, 실제로 이곳 천년 야시장에서 그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 모습 실제로 한번 보실게요.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총으로 표적을 맞추는 게임이 있었는데요, 가만히 서 있는 표적을 맞추면 우마이봉을 준다고 하고요, 그리고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면 각각의 다른 상품들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 모습이 좀 예뻐 보여서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요, 맛있는 음식들도 보시고 그리고 이 행사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같이 한번 즐겨보실게요. 저도 촬영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여기 보시는 그 소갈비예요. 소갈비 구이인데 800엔밖에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하나 사 먹어봤는데 확실히 음식은 밖에서 즐기면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소가 이 천년 야시장의 가장 메인이 되는 그 장소인데요, 이곳에서는 각종 공연도 이루어지고요, 그리고 공연을 보면서 그곳에서 한잔한다든지 그러한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. 그리고 조금 옆으로 나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을 봐주는 곳도 있고요, 그리고 좀 특이하긴 하지만 헤나 문신을 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, 그리고 각종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부스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이 천년 야시장은요, 각종 큐슈와 후쿠오카의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야시장이기도 하고,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한잔하면서 공연도 즐길 수 있는 꽤나 재밌는 그런 행사였습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 한번 촬영해 봤고요. 마지막으로 천년 야시장에서 바라본 캐나시티의 모습이 꽤 예뻐서요. 그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